그 자신을 과신하지 마라. 내가 그때 과신하면서 내가 다 무너졌다. 그 뭐냐면 혈서 써놓고 난 이제 3일 뒤에 며칠 뒤에 혈서 써놓고 보면서 졸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실망한 거야. 그리고 혈서를 떼면서 그냥 공부를 포기합니다. 야, 씨발, 혈서까지 써놓고는 공부를 이렇게 안 하는 새끼가 졸고 있단 말이야? 그내 자신 자존심 너무 강한 거야. 이러면서 고집이 센 거야. 그래서 혈서를 떼면서 공부를 때려잡습니다. 고3인데. 그리고 광시용의 망극. 그 새끼들하고 이제 막걸리 마시면서 고3인데. 어? 내 자취방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이지랄. 그리고 고3 망가져. 내가 한다고 싶냐, 뭔지 알아? 그게 내가 무시했어. 인간은 원래부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울스님이 뭐라 그랬나? 도노, 어? 깨닫고 난지 줄기차게 뭐겠나? 점수, 노력도 하고 하다 보면 또안 되니까 또 자극. 에? 자극 주고. 또 노력하다 또 약해지면 또 자극. 이거 계속하라고 진울스님이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 나는 몰랐거든요. 고3에서 나는.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해서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자신이 불신,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학이죠? 그런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자학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것밖에 못하라고 너무 자학하지도 말고, 또 한편으로 아까 뭐라 하더라? 제 자신을 믿습니다. 저는 무슨 하게 됐다. 웃기지 마라. 인간만큼도 나약한 내가 너한테 사실 강사랍시고 마이크 들고 와. 내가 이런 미친 수가 있습니다! 하잖아요? 하면 내 자신도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이렇게 선언하고 선모하고 공포함으로써 내 스스로를 다 속이고 그 강화시키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자신을 보게나 과신도 하지 마라. 알겠나?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알겠지? 절대 과신 말라. 알겠지? 네 자신. 니뭐 똑똑하다고? 웃기지 마. 니 자신이 뭐 대단히 의지를 강하다고? 웃기지 마라. 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도 말고,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니까 끊임없이 결심하고, 또 선포하고, 또 노력하다가 나약해지면 또 다시 결심하고 이러다. 그러니까 함부로 재난길처럼 혈서 쓰지 마라. 다 망가지. 혈서도 쓰지 말고, 또 쌤, 한때는 삭발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사로서 가장 잘 나갔던 2001년도니까 상당히 잘 나갈 때였습니다. 2002년도에 전국 베스트셀러, 내 교재, 지금은 내 교재 넘었죠. 에브라임 출판사에서 나온, 지금도 에브라임 출판사, 에브라임 급사람 나옵니다. 그 당시 EBS 교재보다 내 교재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쌤 작가 아닙니까? 책을 좀쓸줄 압니다. 잘 씁니다. 그 당시 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삭발 2001년에. 그때 1월 13일 날집 사람 생일날 새벽에 새 부부 삼했어요. 아니 2012일 날 겨울에 1월 그러니까 이제 1월 12일 날 밤에 그때 선생님이 그때 과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수업 끝나고 저녁 무렵에 그때 김모 그 당시 부부 선생님하고 내하고 과맥이나 두고 앞에서 저녁을 이제 간단히 맥주 한잔 하면서 저녁 겸한줄 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 당길 내가 형님 선배님인데 그다 저 TV에 저 사람 보고 있나요? 도울 김용호 MB 특강. 도울 김용호 방해라고 그때 그 선생님 내가 전환기 너 아직 멀었다. 왜요? 도울 김용호 빨리 그 나이에 저 정도 열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수고하시지 않겠냐. 그때 선생님이 마음이 와닿았어요. 와 저한테 머리 쾅 내리시더라고요. 그래 아직 내가 멀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머니 가위 주세요. 거기다 식당 말이야. 아 가위 가위 거기서 머리 잘라버린 선생님. 아줌마 미쳤냐. 그 옆에 쌤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집에 앞부분 자르는 거를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되면 내 결심이 변할까 싶어서 대야 갖다 놓고 우리 사람이 보지 마라 하고 내 방에 들어가서 이래서 다 잘라버립니다. 미친놈처럼. 혹시나 마음이 약해질까 싶어서. 실제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미용실 가서 완전히 다 밀어달라 하지. 미친놈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일기장에 오늘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올렸던가? 아! 전에 내가 일기장 내가 한기점 직접 일기라는 카페 메뉴 보면 거기에 올렸던 것 같은데? 머리카락. 아직도 거기서 고대로 그때 그 머리카락이나 비닐을 내면 잡혔는 거? 이렇게 혹시나 동영상 보시는 분, 공무원, 그래, 이 중요한 그 공부에 내 모든 걸 그려야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기도 하고 의지가 나약해지기도 하고 막할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의지가 강하고 이렇게 독하다고 생각되는 재난기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사람들 그랬잖아요. 하지만 난 역시도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아까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뭐 내 자신을 다독이고 그 용기를 가지도록 부추기고 해가야 끊임없이 지면서 절대 누구도 함부로 너무 과대평가도 하지 과신도 하지 말고 그러다 자학도 하지 말고 알겠죠? 끊임없이 인간은 나약한 존재니까 또 그래도 해가면 됩니다.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학생 현수도 써봤고 그다음에 사과도 해봤고 다음에 지금 이런 말 하다가 쌤 그러면 나도 또 한번 통하면 또 한번 삭발할 줄 모릅니다. 농담 아니고 시발 어? 지금 삭발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 예. 자, 예, 수업 앞서서 우리끼리 그냥 하려고 했는데 동영상을 찍었으니까